네, 저는 정남진 탐진각 주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남진 장흥 놀축제 기념 KBC 축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와, 아까보다 진짜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장흥의 매력은 놀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탐진강 그리고 팥백숲 우드랜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전망이 펼쳐지는 호남 5대 명산이죠. 천관산도 있고요. 딱 이맘때쯤에는 또 등량강 청정해역이 있는 수문해수욕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흥의 으뜸 별미 한옥 사막도 맛보시면서 장흥의 참맛을 더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또 이렇게 휴가철이시니까요. 또 장흥에 오시면 가족분들과 함께 연인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 뜨거운 무대에 이어가 볼까요? 강민 씨의 무대입니다. 세워라 청춘아. 아이고야. 15번째 맞이하신 정남진 물축제 이렇게 장흥에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흥 불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유하러 온 사당동 떡집단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셨어요? 아,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셨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내드린 곡은요, 김소유의 신곡 두 여인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하지 말고 한 사람만 진득하게 사랑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요, 10분 내로라는 곡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생각만 이런 시간 남자들이 미쳐 오늘 밤에
인사 올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영준입니다. 아, 자, 솔직하게 미스트로 나왔던 영지가 왜 이렇게 날씬하지? 놀랐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생각보다 뭐 교수님이라 그래서 엄청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간 동안이다 손 한번 들어.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가수 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들어 약 20kg 예,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예, 저 칭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제가 돌려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예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서 노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리를 막 할 수는 없지만 박수는 세게 칠 수 있잖아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장흥 물축제라고 해가지고요. 저는 저한테 물을 막 뿌려줄 줄 알고요. 어깨를 살포시 내리고 왔거든요. 근데 물을 안 뿌려주시네요. 제가 셀프로 뿌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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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어요. 제가 필 받으면 한번 뿌려볼게요. 네. 자, 지금 들려드릴 곡은요, 아마도 저를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준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윤정 선배님의 캐세라세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캐세라세라. 아직 끝이 아니야.
아, 이 노래를 부르게 허락해 주신 우리 장윤정 선배님께 제가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저의 롤모델이 이제 장윤정 선배님이시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장르를 할 때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 언저리에서 이제 트로트를 계속 봤어요. 근데 전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요, 이 관객분들의 온도예요. 제가 발라드를 할 때는 약간 신비주의로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턱 들고 지나가야 되는데, 트로트 가수가 되고서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바로바로 아 예쁘다! 야 잘한다! 야 귀엽다! 이게 바로바로 칭찬을 해주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칭찬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군요.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트로트 앨범을 두 개나 냈어요. 네, 여러분 앞에서 이제 신곡을 불러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사석에서 만나면 돈은 제가 낼게요. 뭘 드시든 제가 낼게요.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영지의 윗줄 주세요. 같이 해요. 내가 낼게요. 오늘. 예, 쏠게요. 예, 영지가 부릅니다. 돈은 내가 낼게요! 불타는 사랑.
네, 뜨거운 무대 보여주신 우리 영지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KBC와 함께하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념 축하쇼. 네, 여러분들 신나게 즐기셨나요? 네, 근데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장흥에 또 여러분들 오신 만큼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장흥에서 올여름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념 KBC 축하쇼. 네, 저는 트로트의 왕자 박현빈 씨의 무대를 끝으로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물론 뭐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노래 없습니다. 다 신나는 노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마지막까지 힘차게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노래입니다. 후배분들이 정말 멋지게 불러준 노래죠.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싱 퀸 갑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시고 노래도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앵콜이세요? 노래 한 곡 더 해도 되나요? 정말 많은 분들 모이셨는데 신곡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니까 신곡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한판 뜨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평배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앵콜이세요? 앵콜분 무슨 노래 보내드릴까요? 무슨 노래요? 어차피 남은 노래가 곤드레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도 박현빈 정도면 히트곡이 많은 편인데 오늘 장물축제 남은 건 곤드레밖에 없어요. 괜찮으시겠죠? 마지막 시원하게 곤드레 만드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곤드레 다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곤드레 만드레.